안녕하세요. 헬린이 성장과정 44일차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아침 친구랑 같이 뜨끈한 국밥 먹어줬습니다. 영상으로 보는데 완전 폭풍 흡입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야무지게 먹어주고 바로 헬스장 갔습니다. 오늘은 가슴할 차례입니다. 오늘 벤치하는데 오랜만에 가슴 운동을 해서 그런지 계속 세 개만 들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반복 세트 전략으로 10세트 조져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클라인 하고 윗가슴 운동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서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 해봤습니다. 덤벨 운동을 제가 안 했던 이유가 아직 숙련도가 부족한 헬린 쉐이크이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여전히 덤벨 균형을 잡기 힘드네요. 헬창 희님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암튼 시티드 딥스까지 해주면서 가슴 마무리하고 팔 운동까지 바벨컬, 해머컬, 슈퍼세트로 오늘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슴 펌핑 잘 됐나 확인해봤습니다. 확실히 윗가슴이 빈약하네요. 빨리 이쁜 가슴 근육 갖고 싶습니다. 그럼 45일차 때 뵐게요. 안녕.